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가구가 많습니다. 매년 겨울이면 연탄 기부를 하고 배달 봉사를 하는 손길이 많았는데요.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온정마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.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 정도에 연탄을 뭐 한 7만 장에서 또 많게는 8만 장까지 드렸는데 올해는 한 2만 장 정도 연탄을 드렸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작년 같으면 이제 봉사자분들이 한 1만 명 가까이 오셨는데 올해는 지금 한번 봤을 때 한 지금 천여 명 정도 오셨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 후원마저도 지금 이제 끊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연탄 후원도, 봉사 인력도 줄었는데요. 오히려 연탄 가격은 올라서 연탄 사용 가구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. 지금 연탄도 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. 이런 동네는. 손님 구경도 못 하고 이래서 이제 사람도 안 댕기고 그래요. 옛날에는 장사 좀 괜찮았는데. 지금은 뭐 아무도 오다 나고 뭐. 코로나19로 그 온정의 발걸음이 뜨겁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저희도 6년째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온정의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전국의 10만여 가구, 부산의 천여 가구가 아직도 연탄에 의존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온정도 멀어지고 있는데요.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.